다음은 문학 분야에 이어서 시각 분야입니다. 황진수 시각예술부장의 사업 설명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진수 부장입니다. 오늘 또 이 자리 많은 시각예술 분야 또 예술가 분들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지금 많이 보고 계실 텐데 오늘 좀 큰 힘이 되었으면 싶습니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아시다시피 2월 말인가 3월 초에 대국민 응모보고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듣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좀 노력을 하였습니다. 뭐 아주 흡족하지는 않으실지 몰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좀 개선이 된 부분이 있어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도 창작의 과정을 공통으로 겪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두 가지 사업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시각예술 창작산실과 창작주체사업 두 가지로 좀 포괄적으로 담아봤고요. 창작산실은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도에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시각예술 분야 전문 창작자분들이 대상이 되고 그 속에는 이제 공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뭐 그동안 저희 기금 사업을 해보신 분들 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따로 전시 지원, 뭐 출판 비평 지원, 또 중견 작가 지원 이렇게 구분되어 왔지만 저희가 개인과 단체 전체적으로 창작자 개념으로 봐서 한 번에 담았고 또 공간은 공간대로 또 프로젝트 지원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창작산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죠. 올해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의무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결과물들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것을 의무화하지는 않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아마 이것을 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역시 공간하고 개인은 좀 성격이 달라서 그리고 예산의 형성 구조나 이런 게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구분을 했는데 뭐 개인은 아시다시피 뭐 작가나 기획자나 비평가 매체 단체를 포함합니다. 공간은 기존에 이제 사립미술관과 그 상업적인 공간을 제외한 민간 전시 전문 공간 그리고 올해 24년도죠. 좀 특별하게 마련된 사업이 레던시나 예술창작촌이나 개방형 수장고 등 시각예술 분야의 좀 특성화 공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게다가 공공소유 공간일 때는 민간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었습니다. 자격 기준도 대폭 개방적으로 했습니다. 조건이 거의 필요 없고요. 이런 시각예술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단 공간은 오늘 기준으로 해서 1년 이상 이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자 또는 민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시 지원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획자로서의 개인 실적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신청자가 굉장히 복잡한 행정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사전 계약을 맺으시겠지만 신청자 본인과 행정 인력 간에는 협약이 필수고 저희가 지원 신청서에는 간략한 양식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년도에 제가 신설한 사업이 중견 작가 프로모션 기획 사업인데 저희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중견 작가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몇 분만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3년간 휴직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은 적용이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청 부 적격자는 일단 국공립미술관의 이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등 몇 가지 저희가 통상적으로 하는 부 적격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지원 내용은 이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전시 개인전이나 주제 기획전, 또 출판 같은 경우는 도록이나 간행물, 행사, 비평 행사나 뭐 관객 참여 프로젝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특성화 공간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공공 예술이라든지 뭐 교류 사업이라든지 작가 프로모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해당 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원 예산 규모는 이렇고요. 저희도 소규모 예산, 소규모 사업들을 좀 많이 지원하고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거나 이런 데는 중규모,
대규모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고 있고, 자부담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한 10% 정도만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애초에 한 20%까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했는데 많은 분들의 의견을 주셔서 10% 정도만 하는 걸로 유지를 했고, 그리고 또 특히 이제 민간 위탁 공공공간 같은 경우는 지방비나 공공기관 예산을 매칭해서 오는 걸 좀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원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기관들하고 예산 매칭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 체계는 다 똑같습니다. 저희 문학 다른 장르 마찬가지로 이 나라 그다음 성과 공유하고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의 방법은 저희가 소규모 예산 같은 경우는 좀 간소화해서 서류로만 심의하려고 그러고, 단지 중규모, 대규모 같은 경우는 인터뷰 심의까지 하고, 지원 심의 기준은 저희가 상세하게 공고문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밖에 좀 특수한 경우, 저희가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평가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고문을 좀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그 밖의 내용들도 마찬가지로 보시고요. 저희 문의처, 오늘 아까도 문학 쪽에도 말씀하셨지만 저 뒤에 저희가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오셨기 때문에 좀 궁금한 사항은 오늘 물어봐 주시고요. 또 계속 저희가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하고 상의하셔가지고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창작 주체입니다. 이 사업 뭐 모든 장르 저희 장르에서 새롭게 만들었고요. 저도 여기서 오래 활동을 해봤지만 매년 똑같은 그 과정을 겪으시는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그야말로 중추 역할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만들었고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창작 주체 사업입니다. 저희가 3개년 정도는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 이후에도 예산이 허락하는 좀 더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려고 하고요. 단, 좀 새로운 부분은 지원하시려는 분들이 3년간에 또 어떻게 할지를 좀 계획을 좀 세워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재원을 좀 제의하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업 뭐 신청 대상은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고요. 그동안 이런 창작 사업을 해왔던 개인이나 공간이나 단체나 이런 분들이 아마 대상이 되실 것 같고, 또 자격 기준도 굉장히 낮추었습니다. 제가 1회 정도는 공공 지원을 받아서 책임 있게 사업을 수행한 분들, 그리고 우리 시각예술 분야 공간 운영을 포함해서 한 5년 이상 이런 활동을 해왔던 개인이나 단체나 공간, 이런 부분들이 되실 것 같습니다. 부적격자는 아까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시로 이렇게 24년도, 1차년도, 2차년, 3차년도 진작에 도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올해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계획하신 분들한테는 크게 도움 되지 않을까 싶고 참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제 예산은 그렇게 아직 많이 확보한 건 아니고요. 이게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해서 봐주시면 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부담을 원래는 20%까지 높였는데 올해 요 첫 번째는 10% 정도만 하고 단 그 이후에는 조금 더 높여갈 계획이고요. 그 신청 금액도 3년간 이제 매년 동일 금액으로 일단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체계나 추진 절차도 유사하니까 한번 봐주시고, 단 저희가 요 이제 주체 지원 같은 경우는 그 매년 말 아니면 연초에 나름대로 좀 평가를 해볼 계획입니다. 또 다른 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과정을 하나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체 지원은 이제 공이 2차 심층 인터뷰 심의를 다 거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그동안 준비했던 말씀대로 좀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기준 역시 저희 공고 안에 자세히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시고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출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작 산실은 하나 신청서만 있으면 되는데 창작 주체는
별도의 필수 자료가 이제 대표적인 실적 보고서 한 부랑 그동안 활동하셨던 이력을 소개하는 증빙 자료 이런 자료들을 이제 내셔야 되고요.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신청서 자격은 낮추었지만 사업을 참 준비를 많이 해오신 분들은 쉽게 작성할 수 있고 단 좀 준비가 좀 덜 된 분들은 좀 작성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좀 살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설명 마치고 또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